나도 좋아야 되잖아. 이쁘게, 아니, 이쁘게 좀 수복. 이쁘게 하고 수복 좀 해주세요. 네. 11일 저녁 7시 혹은 6시 반. 네. 또 저녁에 결혼을 하기로 정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26세. 와우! 네, 또 미술 공부를 했고요. 뭐,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됐는데요.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미술 공부 막 마치고 지금 회사에서 수습하고 있는 그런 사회 초년생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신입사원. 네, 아직 정식 사원도 아닌 그냥 신입사원. 네. 에, 후배의 네. 소개로 만났어요. 후배의 소개로 이렇게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계기가 돼서 알게 된 거는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알게 된 지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이 싹튼 거는 제가 연예인 축구단을 지금 한 팀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벤치 쪽, 먼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여자친구와 있으면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축구가 잘 돼가지고 막 헤드트릭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네. 축구 끝나고요. 여자친구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집 앞에 차 안에서 저기 땀을 뭐 이렇게 닦아주려고 그러길래 아 여기 땀 냄새 나니까 그러지 말라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오빠 땀 냄새도 거기까지만. 혹시 그 본인에 대해서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묻거들람 너무 예쁘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혹 했던 게 뭐냐면 원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급하죠. 예, 그래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 결혼식 끝나면 바로 노력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예, 그리고 계획은 아직은 뭐 여자친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하여튼 저는 뭐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 예, 결혼식 때 오시면 보다 더 준비된 모습, 행복한 모습 보여드려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예, 참 노총각의 결혼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